여러분, 얼마 전에 제가 그 하드디스크를 날려 먹었죠. 예,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것인가 고민 막 하다가 그래도 로컬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로컬 그 드라이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언박싱, 심플 언박싱 같이 해보시죠. 예. 자, 22테라. 아, 22테라면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많이 쓰냐면 그 예전에 3D 쪽 했을 때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. 뭐 PSD 파일이라든지 JPEG, 그다음에 3DS라든지 맥스 파일, 마야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막 이미지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거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 것들 백업, 예.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22테라로 구매를 했고, 이게 사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더라고요. 뭐 3.2 USB. 그 규격을 활용하는 것 같고, 제가 사실 이걸 구매하기 전에 웬디 거를 하나 구매했었어요. 18테라짜리를. 근데 딱 꽂으니까 USB, 일단 기본적으로 USB 3.0을 지원도 안 하고 소리도 엄청 심하고, 그리고 제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서 예전에는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. 한 10년 전부터. 그래서 과감하게 아마존의 장점이 그거죠.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리턴하고, 리턴한 다음에 새로 샀습니다. 제가 이걸 사면서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는 뭐냐면, 백업을 다 해놨어. 근데 어느 순간 날라가. 그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잘 버텨줘야 되는데, 그냥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. 예, 한번 열어볼게요. 예. 일단은 오, 마음에 듭니다. 드디어 USB. 3.0 케이블,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파워 케이블. 제가 사실 예전에 그 메인으로 쓰는 백업 하드가 이거거든요. 메인으로 쓰는 백업 하드가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USB만 꽂으면 돼요. 네, 3.1. 그러면은 파워가 따로 필요 없는데, 지금 새로 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가 필요합니다. 왜냐면 얘는 이제 속도가 좀 느렸는데, 얘는 속도가 이제 7200rpm인가 400rpm인가 그런 하드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. 네. 좀 열어보죠, 뭐. 예. 아, 이거 혼자 찍으면서 한다고 해도 힘드네. 자, 알겠습니다. 디자인은 뭐, 기대 안 합니다. 하드디스크는 그, 분당 계속 돌고 있는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주면 안 돼요.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잘 놔둬야지. 그래서 책상 위에 안 올려놓고, 바닥에 올려놓고, 선으로만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, 봉지도 한번 빼볼까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뭐 기대하진 않았습니다. 디자인을 튼튼하게 하면 되지. 특징이 뭐냐면 양쪽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. 그래서 손으로 잡기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내려놓고, 벌써 충격을 줬네. 이렇게 들기가 편한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네, 잘 내려놔야지. 네, 그렇습니다. 외관에서는 특별히 볼게 없으니까, 일단 저는 그 유튜브 비디오도 여기서 편집을 할 거거든요. 백업도 받아놓고. 그래서 맥이랑 윈도우즈 머신 둘다 한번 연결이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연결을 했고요. 제가 파워를 안 눌렀는데 USB를 꽂는 순간 바로 전원이 들어간 것 같네요. 그래서 뭐 띡띡띡띡 소리가 나는데 제도 동작하는 거겠죠? 예,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뭐라고 떴고요.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맥에 타임머신이 지원이 된답니다. 열어서, 아, 여기 떴네요. G 드라이브라고 바로 떴습니다. 자, G 드라이브라고 떴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, 제가 이거 회사 컴퓨터여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찍고 있습니다. 자, 22테라 떴고요. 뭐다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럼 간단하게 파일 한번 옮겨볼까요? 자, 여기서 제 비디오 파일 하나 옮겨볼게요. 하나 클릭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. 예, 복사가 잘 됐습니다.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제거해야겠죠?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이젝트 시켜보면은, 네, 됐습니다. 제거가 제대로 됐고요. 그 다음에 얘도 빼볼게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윈도우 한번 연결해볼게요. 자, 제 개인 윈도우 컴퓨터를 연결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USB를 한번 설치를, USB 연결 한번 해볼게요.
했고요. 포맷 없이 되면 제일 좋긴 한데 포맷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읽은 것 같긴 하거든요. 한번 보죠. 네. 이렇게 내 컴퓨터 열고요. 뭐가 드르륵 돌아가긴 했는데 소음은 여전히 있네요. 어쩔 수가 없네. 소음 들리시나요? 드르륵 돌아가는 소리가? 네. 안 됩니다. 윈도우에서는. 자, 일단은 그럼 포맷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포맷을 해볼게요. 제가 디스크 매니저 들어가 봐야겠죠. 디스크 매니저. 자, 우선 포맷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 맥 전용으로 된 것 같아요. 포맷이. 네. 윈도우랑 연결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타임머신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, 제 추측입니다. 맥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포맷을 하게 되면 뭐 EXFAT로 하게 되면 둘 다 호환이 되겠죠. 근데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다른 기능이 지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 EXFAT가 뭐 NTFS 방식인가 윈도우에서 쓰는 방식보다는 좀 덜 안전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끌 때는 반드시 장치 제거를 하고 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, 저는 이 두 윈도우랑 맥이랑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포맷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파일이 왔다 갔다 연결이 되는지. 네.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. 포맷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냥 그 EXFAT 방식이 사실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, 동시에 그 윈도우랑 맥을 동시에 활용함에 있어서요. 그래가지고 포맷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 그 이 하드를 원래 제공된 그거대로 그냥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엑스터널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거 8테라짜리가 일단은 윈도우에 바인딩이 돼요. 예. 근데 파일을 읽을 순 있어. 갖다 쓸 순 없어도.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지금 8테라 안에 들어있는 백업 하드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일로 집어넣어서 쓰면은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개 다.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. 그러면 이제 윈도우랑 그 맥이랑 동시에 어쨌든 파일을 트랜스퍼하고, 중요한 건 백업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,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괜히 포맷하고 막 그냥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이 22테라짜리 하드는 백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인딩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백업하는 수준으로 쓸 것 같고,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그 M2 맥북 머신을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맥으로 다 갈아타려고 하고 있고, 그게 그 전까지만 이제 윈도우를 활용을 할 거고, 그리고 이제 윈도우로 쓰는 소프트웨어도 좀 있죠. 제가 비디오를 만들려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놨는데 뭐 3ds Max라든지 막 되게 윈도우에만 딱 돌아가는 것들, 사실 요즘은 많이 안 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좀 더, 전성비가 좀 더 좋은 그 맥으로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허접한 그 샌디스크 G 드라이브 22테라짜리 언박싱과 간단한 그 파일 카피 같은 것들을 윈도우랑 그 맥에 대한 호환성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드디스크는 맥에는 바로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윈도우는 포맷해야 됩니다. 근데 저는 그냥 쓰기로 했고, 그 이유는 여기 엑스터널 하드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다 백업을 받아놓을 거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제공되는 그 수순대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이걸로 제가 코딩 작업 열심히 하고 유튜브 비디오도 열심히 찍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하드가 또다시 날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디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제가 한 보름 정도 활용을 한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, 처음 연결될 때 이제 소리가, 소음이 좀 나긴 나는데, 제가 이 하드를 사기 전에 그 웨스턴 디지털 18테라짜리를 제가 사서 이제 테스트 하다가 바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. 굉장히 조용하고, 그 다음에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나는 소리도 간헐적으로 나고, 소음 부분은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다른 것들에 비해서. 그리고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. 예, 제가 막 진짜 여러 가지 막 자잘한 스크립트 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몇 기가가 되는 동영상 파일들,
이런 것들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연결이 되고,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그 포맷을 안 하고 그냥 맥 전용 그 포맷을 쓴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무래도 그 FAT 방식보다는 좀 더 그 맥에서 다시 리디자인한 그 포맷이 좀 더 대용량이라든지, 그러니까 모던 파일즈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거에 개발됐을 때 말고 요즘 뭐 대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파일들을 최적화 시켜서 개발된 아무래도 포맷이기 때문에 그 포맷을 따라가는 게 사실 맞다고 더 이제 생각이 되고, 그러니까 포맷을 안 한 걸 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백업 하드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계속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고,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컴퓨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테라씩 그 용량이 있으니까 거기서 작업을 하고,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걸 박스째 뜯어가지고, 제가 이제 백업이 끝나면 다시 박스 집어넣거든요. 고이 보관해놓고 있고, 그래 박스를 다시 뜯어서 다시 연결해서 좀 백업 받아놓고,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.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, 이번 제가 4테라인가 6테라짜리 샌디스크 이동형 그 SSD 잊어버리고, 이사하면서 하드디스크 한 3개 정도 부서졌거든요. 그 우편 배달할 때. 충격을 먹어서 안 돌더라고. 하드가 드럭드럭 소리만 나고 죽어버렸어요. 어쨌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.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었다. 2019년도 때 제가 미국 돌아와서 그때는 12테라짜리 하드를 샀는데, 제가 책상 밑에다 놔뒀는데 그날 하여튼 모르겠어요. 책상에 뭐가 떨어졌는데 그 위에 땅 떨어진 거야. 죽어버렸어요. 그 하드도.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더 많고, 어쨌든 데이터 관리 잘 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